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보호학입니다. 보호학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보호학은 주류 제조 및 판매 기업이네요. 재무를 보시면 적자가 조금 있긴 하지만 4년 연속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폐진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차트를 보시면 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주가를 단기적으로 보시면 현재 이 바닥권에서 박스권이 나왔고 이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은 이 주가는 장기 평선 혹은 구름대 하단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며 이탈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전고점 발생한다는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타점은 두 군데를 잡아보시는데 이 가격에서 눌렸을 때 혹은 구름대 돌파했을 때 잡아볼 수 있습니다.